무당 기념사업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저는 이사장님으로 부르고 싶어. 전 의원 이런 호칭 싫어. 오늘 그 할아버님 기념관 그 개관을 했는데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죄인으로서 조금 그 죄를 덜은 기분입니다. 후손으로서 할아버지께 이제야 1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할아버지 고향으로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이 덜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훨훨 날 듯합니다. 오늘 사실 할아버지를 나타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 체코 군단으로 받은 총입니다. 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1년 전에 우리 서 작가와 같이 체코를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예, 서해상 시인 말씀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마사릭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마사릭은 러시아 내전으로부터 이제 피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을 때 그때 우리 신흥공관학교 학우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우영 선생을 통해서 만났고 그때 총을 넘겨줍니다. 그 총이 바로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견인차가 됐습니다. 기관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체코는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은 같은 처지의 국가였습니다. 체코는 그러나 훌륭한 나라를 건설해서 마사릭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을 기초로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 아닌 분단국가에서 이 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을 통해서 1920년, 100년 전에 우리가 승리한 러시아군을 격파한 일본군을 격파한 저 단결의 총, 우리 미래의 총, 총과 같은 마음으로 예용 선생은 우리에게 우뚝 서 계십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 이겨나가라. 반드시 완전한 독립은 통일이 되는 그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요즘에 이정걸 이사장님 그 근황이 다들 궁금해요. 어디 무엇이나. 근데 요즘에 뭐 지내세요? 참 편하고 한가한 생활을 하는 듯합니다. 의원 생활할 때에 비해서 정말 그 한적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라는 곳에 몸을 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이 좀 아직 소통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소통의 문을 민화협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하셔서 좋은 선물 보따리도 가져오셔서 그걸 기초로 해서 미국에서 선임한 대북특사 한인계 성킴 박사를 같은 고리로 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먼저 남북의 문을 확 열 수 있는 그 준비를 차근히 해서 저 이종걸이 아직 살아있었네 라는 말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걸 이사장님이 지금 남북 정상 만나는 진검다리 역할을 좀 해줍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한번 만나거나 어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지 예상 좀 해주시죠. 역대 대통령들께서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화룡점정을 남북의 정상회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초반부터 이제 세게 나가셔가지고 4.27, 9.19로 우리의 희망을 주셨잖아요. 마침표를 정상회담으로 금맞춰서 우리가 평화의 문을 여셨듯이 평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때까지는 그래서 너무 잘 나가서 선관 후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민 후관으로 우리 민이 민간단체가 남북의 문에 좀 녹수는 것을 다 다지고 해서 문을 열어 제끼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정표 단단한 뜻을 꼭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걸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서울의 소리 좀 불러주시다 해가지고 이제 섭섭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제 고향 만난 듯 기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힘드셨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보내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 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방역 잘해가지고 1등 국가로서의 힘을 전 세계에 보한 바로 그것도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체력을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같이 나가시죠. 언니 민화요 미래 일 때문에 한번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제가 오셨으면 좋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청드리고요. 네. 혹시 제 전화번호 아시니까 민화요 사업할 때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좀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